자, 계속해서 인덱스 구현은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인덱스를 생성하는 쿼리 명령이 어떤 거냐예요. 생성 명령입니다. create unique index 명, on table 명, field 명이죠. 자, 우리가 어떠한 테이블이 존재한다. 자, 요것이 만약에 학번이라고 가정을 하자. 학번. 요걸 테이블명을 R이라고 하자. 얘를 인덱스로 구축을 하자. 물론, 이거는 플라임 키로 일단 지정이 되겠죠. 요걸 하지 말고 성명으로 하자, 성명. 그럼, 성명으로. 얘는 보통 학번이 플라임 키를 내니까, 플라임 키는, 기본 키는 기본적으로 인덱스가 설정이 된 거니까 굳이 또 할 필요는 없잖아. 자, 요거를 만들 거예요. 그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성명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해당되는 레코드가, 해당되는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인덱스로 구축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I라고 할게요. I 테이블, 요건 R 테이블. 자, 생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대로 써볼게요. create. 유니크는 보통 생략입니다. 그러니까 생략하면 자동 유니크니까 유니크는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생략형. 안 써도 유니크야. 인덱스. 인덱스명은 뭐죠? 인덱스명. 요거죠. I. 그 다음에 on. 그 다음에 테이블명이 뭐예요? R. 필드명이 뭐죠? 성명.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러면 끝나. 너무 쉽죠? 그럼 여기서 몇 개를 더 줄 수 있어? 아래다가 성명, 뭐 점수다 그러면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걸 우리는 결합 인덱스라고 하는 거고, 앞에서 우리는 여기가 선두다, 아마 선두. 이거에서는 선두가 있고 두 번째인데, 여기는 절대 이 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 널이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유니크, 인덱스 칼럼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크리에이트 태블에서는 사용되는 유니크 제약점과 동일한 의미인데 생략형이다. 인덱스명, 생성하지 않은 인덱스 테이블명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인덱스 대상 이름이죠. 테이블명. 그 다음에 필드명, 복수 컬럼이 지정 가능하다. 복수 컬럼, 하나만 해도 되고 복수. 복수 컬럼을 지정하는 걸 결합 인덱스라고 한다 그랬죠? 네. 생성할 수 있겠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 이런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이번에 삭제 명령은 어떻게 될까? 삭제. 내가 필요 없어요. 이걸 지워버리고 싶어. 어떻게 쓸까요? alter 테이블입니다. 드롭이 아니야. 얘를 지울 때는 어떻게 돼? 드롭이지. 드롭 테이블 R 이렇게 해주면 얘가 날아가는 통째 없어지 껍데기 다 없어지는 거죠. 얘를 지려면 drop 쓰는 게 아니라 얘는 alter란 명령으로 쓴다. 주의해야 돼요. alter, table. 그 다음에 table명. table명. table명이 어떤 거지? alter. 요걸 수정하는 거죠. r. 그 다음에 index drop. index i. 여기 쓰는 거야. 여기 쓰는 게 아니고. 요거를 테이블 R에 걸려있는 얘를, 얘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얘를 수정하는 거지. 얘를 주는 게 아니니까 얘를 수정할 건데 얘에 걸려있는 제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인덱스를 제거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인덱스 테이블명, 그 다음에 생성된 인덱스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됐죠? 인덱스 관련 대의 명령어에서 SQL 표준이 없기 때문에 제품별로 드롭 명령의 사용법이 약간씩 다르다는 거 있으니까 기준이 되고 필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시험 문제에 좀 나기가 어렵죠. 그래도 어쨌든 쓰는 형태를 찾아라 했을 때 이런 형태를 찾아줘야 돼요. 보통 인덱스 테이블의 종속 구조를 생각하기 때문에 인덱스를 삭제하기 위해서 테이블 변경을 가하는 alter 명령을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드롭 명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얘도 alter 명령을 쓴다는 거, 요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alter 테이블 명령 대 드롭 인덱스 명령을 추가하는 형태로 사용한다. 중요하죠?
표준은 없지만 이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인덱스 변경 명령은 어떤 걸까요? 자, 생성된 인덱스를 변경하겠다? 아, 이건 별로 쓸 일이 없어서 사실상 명령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성된 인덱스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굳이 뭐 만들려고 하면 만들겠지만 만들 이유가 없어. 굳이 만들려고 한다면, 변경하려고 하면 기존의 인덱스를 제거한 후에 다시 생성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완벽하고. 그러니까 인덱스 관련 명령 SQL문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일부 제품이 인덱스에 대한 변경 명령을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변경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큰 기본 테이블에 영향을 주지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생성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인덱스를 변경하려면 기존의 인덱스 삭제하고 새로운 인덱스 생성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회 명령은요, 어떤 인덱스들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show index from을 쓴다는 거야. 인덱스 모형 뭐야? from. 조회 명령은 from이라고 하는 거예요. show index from 써주고 테이블명을 써주면 이 테이블명에 대한 인덱스가 얼만큼 걸려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인덱스 구현에 대한 명령어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뷰 테이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뷰 테이블의 기본 개념 설명을 듣고 책에 있는 이론을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뷰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배울 텐데 뷰 테이블은 뭐냐면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디스크에 저장해서 만듭니다. 하나를 만들고 여기에 테이블들이 만들겠죠. 이렇게. 그죠? 테이블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서로 관계를 맺고 현실 세계에 있는 형태대로 데이터가 처리되고 갱신되고 하겠죠. 그럼 이거를 여러 사람들이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컴퓨터 앉아가지고 검색도 하고 수정도 하고 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 자료라는 것은 이 세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서 쓰는 공통적인 데이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뭐 인수 기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회사의 상품 재고 이런 관리가 될 수도 있고 학교로 얘기하면 학교 학생들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쓰고 이 사람이 쓰고 이 사람이 쓰고 하다 보면 이 하나의 테이블의 내용들이 변경되고 수정되고 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누군가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 갖다 쓰고는 싶고 변경해보고 싶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DBA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어드민은 관리자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얘를 그냥 놔둬 얘는. 그리고 니네들이 필요하면 여기서 추출해가지고 갖다가 복사해서 갖다 써. 이 테이블을 뭐라 그래? 이거를 뷰 테이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사해 갔기 때문에 여기는 별짓을 다 해도 좋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변경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 회사의 자료가 있다고 그걸 다 가져가기도 부담스럽지만 네가 필요한 것만 추출해가지고 네가 필요한 정보만 갖다가 내가 써. 가상으로 써라. 가상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상 테이블을 뷰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죠. 얘도 너도 필요하면 너는 세모만큼 떼와서 써. 그러나 이거는 건들지 마. 이걸 그때는 뭐라 그래? 기본 테이블이라 그래. 어? 원본이지 원본. 그러니까 기존 테이블은 건들지 마. 누구든 변경할 수 없어. 변경하는 건 너야. 나뿐이야. 아무도 권리자가 아닌 사람은 이 데이터의 내용을 변경, 수정할 수 없어. 그러나 볼 수 있고 가져가서 수정하고 싶다면 복사해서 떠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 create라를 쓸 때 create. view라는 걸 써요. view. create table view. view라는 걸 쓰는 건 이 기본 테이블에서 자료를 갖다가 네가 복사해서 써서 마음대로 다 별짓 다 해도 좋다 이거야. 어? 잘못 정보를 읽어왔네? 그러면 지워버리고 다시 가져가. 이것이 바로 뷰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뷰 테이블을 함으로써 우리는 보안, 아니 이거 가져갔으니까 여기 건들지 않잖아.
무결성도 보안도 다 지켜지는 거죠. 네가 필요한 건 추출해 가갖고 뭔 마음대로 해도 돼. 지워도 돼. 지워지면 여기 지워지면 안 되지.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든 뭐 하든. 그래서 이 뷰테이블은 우리가 앞에 썼던 인서트나 뭐 딜리트나 이런 명령들은 사실 쓸 수가 없고 드롭, 지우는 것만 가능했죠. 이거 필요 없으면 드롭. 이것을 우리가 뷰테이블이라고 한다. 하나씩 볼까요? 내용 책에 있는데요. 하나의 뷰테이블은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되어 정리되는 가상 테이블이며 뷰테이블에 정의된 정보는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된다. 시스템 카탈로그는 뭐냐면 이건 뭐예요? 내가 만들었지. DBA가 만들었지. 만들었지. 이거에 대한 정보도 누가 갖고 있다고? 그게 시스템 카탈로그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을 막 만들어내죠. 누가 만드는 거? DBMS가 있어, 이게. 이걸 만드는 거야. 그럼 테이블들은 거기에 대한 속성도 막 만들어지고 막 만들어지잖아. 내가 현실 세계 데이터를 학생 걸 가져오고 교수 걸 가져와서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고 만든 것의 정보는 누가 갖고 있냐고. 만드는 건 내가 만들어. 프로그래머나 DBA가 만든다고. 근데 그 만들어 데이터가 몇개 있고 어떤 항목이 있고 그 세부적인 기록들은 어디에 남겨져 있어? 시스템 카탈로그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떠한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합시다. 축구 경기를. 그럼 축구를 막할거 아니야. 누군가 그걸 기록하고 있죠. 두 팀이 붙었어. 야구를 해도 맞지. 기록원이 있잖아.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죠. KBO의 시스템이 있고 축구협회에서 시스템이 있는 거야. 자, 프로그래머는 이 DBMS를 이용해서 오라클이나 MS SQL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테이블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 뭐 데이터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 기록해야 돼. 내가 기록해? 테이블이 몇 개야? 세 개야, 세 개. 테이블 첫 번째 이름이 AA라고 그래. 얘는 BB라고 하네. 얘는 CC라고 하네. 여기는 항목명이 여기 있고 데이터가 얼마 있는데 이런 걸 누군가 기록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는 거거든요. DBA가 하는 게 아니야. DBMS라는 놈이 자체적으로 다시 테이블을 만들어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보여지는 사용자에 대한 작업을 DBMS가 아, 제가 지금 뭐 기록원이구나, 분석원처럼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테이블이 3개 있구나, 거기에는 어떤 정보가 있구나, 어떤 데이터가 있고 어떻게 많이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형태를 시스템 카탈로그 하고, 이건 일반 사용자가 접근하는 게 아니고 바로 DBMS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건 조금 이따 한번 볼수 있어요. 잠깐만. 자, 이런 뷰 테이블 같은 정도 다 이쪽에 기록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 테이블은 이거야. 실제 테이블이지만 뷰 테이블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 테이블이라는 얘기죠.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가 없는, 감시 쓰는 거야, 잠시. 데이터베이스 응용 데이터나 사용자 접근화, 외부 스키마. 그러니까 누가 접근하는 거야?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 접근하는 걸 외부 스키마라 그랬잖아. 디스크에 있는 건 내부 스키마. 여기 개념이 우리가 개념 스키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라는 거는 이 기본 테이블에 연결되어 있지만 가져가면 네가 갖고 있어도 되고 버려도 되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지. 마음에 안 들면 지워버리고 또 갖다 써도 된단 말이야. 복사본인은 어때? 내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죠. 복사본인은 어때? 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여러 상자가 상의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죠. 여기 있는 걸 얘가 가지고 가고 얘가 이렇게. 얘는 이만큼 가지고 얘는 세모로 가지고 얘는 네모로 가지고 여러 가지 가져갈 수 있는 형태가 다르다는 얘기죠. 기본 테이블은 하나지만 뷰는 여러 사용자의 상의나 응용이나 요구를 지원할 수 없어서 있어서 데이터 관리를 단순하게 하죠. 그냥 가져가는 거니까 내가 필요한 게 두 개, 세 개밖에 없다. 이게 막 들어가 있는 항목이 속성이 만약 100개다. 나는 필요한 속성이 3개밖에 없어. 3개만 갖고 왔다 쓰는 거야. 나는 그 학생에 대한 학번하고 그놈이 무슨 과목 시험을 봤는지 점수만 갖고 오고 싶어.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지만 그럼 단순하게 만들어서 축약해서 필요한 것만 뽑아서 사용할 수 있다. 뷰 테이블. 사용자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자 인식을 복잡성을 탈피하여 단순화시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 제공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뷰 테이블로 가져가니까 여기서 내가 재현을 할 수 있잖아. 야, 니네들이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 뿐이야. 너무 중요한 건 니네들 아예 가져갈 수 없도록 권한을 막아버리면 가져갈 수 없단 말이야. 단점이 중요하죠, 단점. 장점이야, 뭐. 한 번 정의되면 변경될 수가 없어요. 이 테이블은 변경이 가능하죠. 얘는 가상 테이블인데 변경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 아, 다시 지워버려. 다시 가져오는 거죠.
가상 테이블은 뷰테이블 추출된 정보를 사용하는 용도다. 그러니까 뷰테이블은 추출된 정보를 사용하는 용도다. 정의된 뷰테이블의 속성을 변경하려면 기본 테이블 속성을 변경해야 된다. 그건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줘, 안 줘? 안 주니까. 굳이 여기 있는 걸 변경하려면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데 안 줘. 여기는 여기 있는 갖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알터 명령을 사용했어. 변경 못하니까. 알터는 변경이잖아요. 뷰테이블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드롭밖에 없어. 드롭하고 셀렉트. 검색하고 마음에 안 들면 지우는 급이가 없다고. 수정하고 업데이트 그런 거 안 돼. 뷰테이블은 기본 테이블이 아닌 가상 테이블일 때 삽입, 인서트, 삭제, 딜리트, 업데이트 이런 것에서 많이 제약성이 따른다는 것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발전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돼? 변경 불가. 할 수 있는 건 뷰, 셀렉트, 조회하고 드롭 명령 정도다. 예,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럼 책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죠. 자, 뷰의 개념이 뭐다? 하나의 뷰 테이블은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되어 정의되어 가상 테이블이며 뷰 테이블에 정의된 정보는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된다.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만들고 그 구조를 속성을 기입하고 여러 가지 구조를 만들면 자동으로 DBM에서 생성하는 카탈로그입니다. 자동으로 생성하는 그런 테이블이에요. 자, 그거는 우리가 뒷부분에 시스템 카탈로그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또 참조를 하시고 그때 보시고 어쨌든 시스템 카탈로그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본 테이블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거는 여러 사람이 쓰긴 쓰는데 이 사람들이 다 수정을 하거나 사용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하면 안 되잖아. 이 사람들이 다 수정하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본 중요한 테이블이. 그러니까 DBA가 관리를 해서 너는 쓸 수 있고 없다 이렇게 해주기도 하지만 그러지 말고 여기서 필요한 부분을 추출해서 너만 갖고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이걸 뷰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라 그랬죠? 너도 이걸 추출해서 너만 써. 여기는 건들지 마. 여기는 정보를 추출해서 뭐 셀렉트 명령으로 써서 추출해 준 다음에 니네들이 알아서 여기 있는 거 써.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 뒤지고 볶아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요거를 우리가 뷰 테이블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기본 이게 기본 테이블이고 이 기본 테이블은 절대 건들면 안 돼. 수정하고 삭제하는 건 DBA가 할 거야. 관리자가. 니네들은 사용하는 건 보기만 해. 그리고 수정하고 삭제해. 니네 거를. 다시 하려면 니 거 재우고 다시 또 추출해. 그래서 쓸 수 있도록 하잖아. 이걸 우리가 가상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뷰 테이블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이루어지면 DBMS는 기본적으로 만든 테이블도 있지만 테이블의 정보도 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테이블의 정보를 자체적으로 기록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스템 카탈로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본 테이블은 실제 테이블이지만 뷰 테이블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 테이블이에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도 않아. 물리적이지 않아 이거는. 얘가 물리적이야.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자 접근에는 외부 스키마, 그러니까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 접근 영역을 말하죠. 사용자 접근 영역을 우리가 외부 스키마라고 하고 저장 여기는 저장 스키마, 개념적인 스키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가져가서 네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에서 무슨 짓을 해도 이거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얘기야. 그죠?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 독립성을 보장받는다는 얘기야. 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상이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테이블을 자기가 필요한 것만 추출하는 거야. 똑같은 게 추출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서 사용을 하니까 여러 개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K나 난 이 요게 A라고 하고 얘가 B, 얘가 B라고 하고 C라고 하면 A는 이거, 이거만 갖다 쓸 거고 B는 이거하고 이거만 갖다 쓰고 C는 얘하고 얘가 이거만 갖다 쓰고 서로 달라. 뷰는 여러 사용자 상의된 응용이나 요구를 지원할 수 있어 데이터 관리를 단순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지. 야, 니네는 뷰 테이블만 써. 난 몰라.
니네들 삭제하고 그런 거 다 권한 몰라. 니네들은 무조건 셀렉트 명령만 쓸 수 있고 딴 건 절대 안 되고 셀렉트 명령으로 뷰 탭을 만들어 써. 그리고 니네들이 알아서 몰라. 단순하다니. 일일이 다 세 명이 아니라 300명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다 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뷰 탭을 써. 이거 사용자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자 인식의 복잡성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용자 지금 얘기했던 거. 그냥 나는 이런 테이블만 온건히 관리하면 돼야 니네들이 이거 필요한 건 니네들 알아서 쓰고 필요하면 지워. 이거 다 갖다 쓰는 거 좋아. 이건 그대로 갖고 있을 거야. 제공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보안이 유지될 수 있죠. 그죠? 내가 기본적으로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걸 갖다 쓸 수 있는데 요 영역은 어떤 특별한 영역, 요 영역은 아무도 이건 가져갈 수 없어. 이거는 특별한 권한만 부여할 거야, 볼 사람. 여기 범위 내에서만 너네들이 뷰 테이블 갖다 써. 이거는 절대 안 돼.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뷰 위에 또 다른 뷰를 만들. 얘가 만들어서 또 뷰를 만들 수 있다, 없다? 매우 중요합니다. 뷰 테이블을 또 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뷰에서 또 뷰를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없다? 그럼 틀려. 매우 중요해. 뷰에 정의된 기본 테이블이 제거되면 뷰도 자동적으로 제거된다. 뷰에 정의된 기본 테이블이 이거 제거되면 얘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지? 얘는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에서 기생된 거라고 가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면 얘가 없는 거야. 부모고 자식이라고. 부모가 없었으면 자식이 생겨날 수 없잖아. 그런 개념이다. 뷰 테이블은 변경하려면 뷰 테이블의 드롭을 삭제하고 다시 생성하는 게 좋다. 이거는 변경하지 않는다. 여기서 업데이트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업데이트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 하려면, 수정하려면 천상 이거를 지우고 드롭으로 지우고 다시 셀렉트해서 변경된 사항을 갖다 써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기본 테이블 두 개를 합쳐서 뷰 테이블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기본 테이블을 가지고 여러 개 쓸 수도 있지만 또 기본 테이블이 여러 개 존재해가지고 여기서 추출해서 자기가 필요한 뷰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도예요. 그림에서 A 테이블과 B 테이블 물리적으로 테이블을 의미하며 뷰 테이블 C는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생성된 뷰 테이블이다. 이해되실 수 있죠? 네. 장단점 첫 번째 독립성 유지한다. 프로그램을 암만 뒤지고 바꿔도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논리적 독립성. 그 다음에 사용자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죠. 복수 테이블이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을 단순한 지를 통해서 가져와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처리해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당연히 보안 용이하죠. 얘네들은 이쪽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인 상황 가리니까 단점이 중요하죠. 인덱스가 절대 되지 않는다. 이 뷰체에서 뭐가 인덱스 구성이 될 수 없다. 아주 중요합니다. 잘 나와요. 그다음 뷰 정의 불가. 뷰를 정의하며 변경하려면 뷰를 삭제하고 재생성하는 거죠. 이거를 변경하고 싶단 말이야. 잘 추출해놨는데 안 돼. 지우고 다시 추출해야 돼. 그 다음 데이터 변경 제약. 뷰 내용 삽입 삭제 변경의 제약이 있다. 일단 셀렉트 문맥에 쓸 수 없어요. 그죠? 자, 이걸 클레이트 테이블에서 가져왔잖아. 그지? 가져왔으면 그 테이블을, 뷰 테이블은 드롭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롭에 삭제할 수 있고, 그 뷰 테이블은 셀렉트 명령을 써서 조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돼. 원칙으로. 나머지는 안 돼. 그런데 옵션을 줘서 수정할 수 있는 옵션은 있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약이 따른다. 그 얘기입니다. 자, 수정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삽입할 수 있는 건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때 보시고. 지금은 어떻게 된다? 셀렉트하고 이 뷰 테이블은 드롭 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인서트나 업데이트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떤 옵션을 써줘야만 되니까 제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뷰의 장단점이 틀린 건 뭐냐?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뷰의 설계인데, 뭐 내용이 간단합니다. 설계 내용은 일단 테이블 구조, 뷰 테이블의 구조를 단순화를 추구하자는 얘기입니다. 복잡하지 하게 않고 단순하게 가져가는 게 좋다.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제시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뷰 테이블은 다양한 관점으로 가져와야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안을 당연히 유지한 거죠.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그 다음에 설계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뭐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고려 사항이 중요합니다. 고려사항. 뷰를 통해 최종적으로 테이블에 접근하는 것이므로 사용에 따라 처리 속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 테이블에서 갖고 오는 뷰 테이블은 결국 기본 테이블의 내용이니까 추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사용에 따라서 처리 속도의 문제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 셀렉트 조건은 가능한 최적의 접근 경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뷰를 만들어내면 뷰를 만들어서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 뷰를 만들어서 그 뷰에 대한 명령이 셀렉트 명령을 줘야 되는데 그 셀렉트 명령은 최적의 접근 경로.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고 여러 형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명령어를 사용해서 최적하게 써달라는 얘기예요. 뷰에 사용한 SQL의 where 처리에 반드시 양호한 접근 경로가 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뷰에다가 사용하는 명령어는 제대로 써라.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사용 처리 속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 정도가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뷰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를 생성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본 테이블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 기본 테이블이 있다고 합시다. 기본 테이블의 속성이 A와 B와 C와 D와 E와 F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를 R이라고 할게요. 이것을 기본 테이블이라고 하자.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뷰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뷰 테이블을 여기 V1이라고 할게. V1. 자, 그러면 여기 V1에서 세 개만 뽑아서 쓸 거야. 세 개만. 여기서 A하고 C하고 E를 뽑았을 건데 그 이름을 바꿔 쓸래. 여기를 AV 그다음에 CV EV로 바꿔서 뷰 테이블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create view create 테이블이 아니라 create view 요걸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V1 그 다음 병이 뭐야? AV CV EV 됐죠? 그 다음 as를 쓰고 select 명령을 씁니다. select a, b, c, a, b, c가 아니고 뽑아내고자 하는 게 ac였죠. ac이니까 이 부분을 from R에서 뽑아내라. 이거죠. 여기다 이제 옵션을 줄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여기다 옵션을 줄 수 있는데, 조금 있다가.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복사시킬 수도 있죠. 그대로 복사시킬 수도 있어. 그냥 ACE를 그냥 만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ACE.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러면 create view 요걸 v2라고 할게요. v2 따로 쓸 필요가 없잖아. 그대로 할 거니까 as select a c e from r 이렇게 해주면 되지. 이거는 생략해버리니까 이걸 주지 않았잖아. 이걸 주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이름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냥 똑같이 할 수도 있죠. 똑같이. 원본 그대로. F까지. A, B, C, D, E, F. 원본 그대로. 원본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Create. 요건 V3라고 할게요. V3. View. V3. 그죠? 그 다음 as select 별 from 아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대로예요. 그대로. 원본 그대로. 여기는 이름 그대로. 여기 이름 바꿔서. 자, 살펴보죠. view create view 이름 컬럼 목록이죠. view v1이 view 이름 컬럼 목록을 썼죠. as 쓰고 select 문을 썼습니다. 자, 옵션이 들어갔는데 옵션은 조금 있다. 그죠? 조금 있다 보죠.
원본 그대로를 옮겨라. 원본 그대로는 어떻게 돼요? create view, view 3. 그 다음에 as select field from R 해주면 되잖아. R이 원본이잖아요. 이거 기본 테이블. 이번에는 일부분으로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죠. A, B, C. view 테이블 썼죠? view 2 써줬고, 그 다음에 컬럼을 select 해서 썼잖아. 됐습니까?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냥 그대로 복사시켜서 하려면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돼. 얘를 그냥 읽어내기만 하면 되죠. as를 써주고. 그 필드명을 그대로 쓰고 싶어. 그러면 그대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속성명을 지정하면 안 되죠. 속성명을 바꿔서 지정하고 싶어. 자, 옵션을 살펴보죠. 옵션. 자, replace라고 하는 건 뭐냐. 뷰가 이미 존재한단 말이야. 내가 이걸 만들려고 했더니 있어 이게. 아이, 무시하고 그냥 덮어서. 기존에 그 무시 리플레이스를 쓰게 되면 false라는 것은 기본 테이블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뷰를 생성해라. 그러니까 기본 테이블이 있어야만 생성할 수 있지만 기본 테이블이 없어도 생성을 어떻게 합니까? 뭐 특별한 경우인데 보통 select 명령을 줄 때 이걸 명령을 줄 때 이걸 안 쓴다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select 1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죠. 우리가 셀렉트면 요거 그냥 나오잖아. 답이 3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 테이블 없이 쓸 수 있는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렉트 명령에 항상 테이블 명이 있어야 되는다?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써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거의 안 쓰는데 옵션을 준 거야. 요거죠. No false가 기본 테이블이 존재할 때만 뷰를 생성하는 게 원칙인데 특별한 경우는 기본 테이블이 없어도 생성할 수 있다. 요 두 가지. 그 다음 with check 옵션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기본 테이블에는 기본적으로 뭐 밖에 쓸 수 없어요. 셀렉트 명령하고 조회하고 아 마음에 안 들면 삭제할 수 있는 드롭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뷰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셀렉트와 드롭 밖에 쓸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경우에 따라서 얘를 어떤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싶어. 3번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자료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또 특별한 경우에 삽입도 하고 싶어요. 그런 옵션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주냐면 바로 with check 옵션이라는 걸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명령에다가 끝에다가 select 명령에 대해서 이거 서브툴이죠. 서브콜이죠. 옵션을 주게 되면 바로 요 with check 옵션을 주게 되면 특정한 부분에 수정을 할 수 있고 삽입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경우에 따라 드롭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여기는 뭐라는 거야. DML의 작업 불가 아니라 DML을 쓸 수 있어요. DML은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DML select insert delete update잖아. 굳이 얘기하면 얘는 뭐라 그래? DQL이라고 그러죠. select 몇만 써. 이건 뭐야? 이건 안 돼. 이건 쓸 수 없어. with reunion. 절대 이 옵션이 들어가면 무조건 select 명만 써. drop 명령하고. 근데 이 명령을 주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insert나 update나 delete 명령을 쓸 수 있다. 이 서브콜에서 지정한 내가 이 행을 지정할 수 있잖아. 특별한 행을 지정할 수 있죠. 아니면 거기서 지정한 부분을 지정해주면 이를 지정해주면 이 부분에서 일부 수정할 수 있고 업데이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뷰로 만드는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뭐야? 셀렉트 명령과 드롭백이 쓸 수 없어. 그러나 인서트나 업데이트는 제약이 있는 겁니다. 제약이 있어요. 쓸 수 있게 하려면 with check 옵션. 안 돼. 절대 쓸 수 없게 하려면 with read only 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DML 작업 불가하다는 건 다른 말로 뭐죠? select만 쓸 수 있다는 거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select 뿐만 아니라 insert, update, delete까지 쓸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옵션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본 테이블 A와 원본 테이블 B를 조인하는 경우죠.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해서 뷰 테이블을 만들 수 있어요. 효율적이지.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자, 원본 테이블이 하나 있어. 이게 원본 테이블 A야. 원본 테이블 B야. 그러니까 기본 테이블이 두 개 있는 거죠. 여기서 추출을 해. 여기서 추출을 해서 하나의 뷰 테이블을 만들고 싶을 때. 잘 보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것이 V4라고 하자. V4. As select from 썼죠? 원본 테이블 A. 요게 테이블명이 A야. 요게 테이블명이 B라고 하자. 요거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실제로 테이블명이 A야. 요게 A, B라고. 그럼 A에 속한 컬럼 1과 A에 속한 컬럼이 있겠죠. 요 하나의 열과 여기 있는 열을 서로 같은 것만 어떻게 돼? 추출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같은 것만. 조건이 어떻게 들어오든 상관이 없어요. 크거나 같다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것만 골라서 추출해서 크레이트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컬럼 1에 만약에 3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여기 3333 있다고 하죠. 그럼 다 같잖아. 이것들을 추출해내서 같은 것만 다 뽑아내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본 테이블 A와 원본 테이블 B에서 추출해가지고 하나의 뷰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런 기준으로 보통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A 테이블명 A고 B면 A 테이블과 B 테이블을 서로 같은 것을 추출해서 뷰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다. 뷰를 삭제하라. 어떻게 돼요? 이거 삭제. 드롭 명령 쓸 수 있다는 거야. 드롭 명령. 그 다음에 부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아까 특별한 경우 말고는 구조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단 말이야. 수정이나 일부 업데이트는 가능할 수 있지만 구조 자체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일단 뷰를 정의하면 뷰의 물리적 내용의 뷰 이름과 데이터를 지우기만 한다. 뷰의 이름과 데이터를 지우기만 한다. 뷰는 변경 수단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뷰의 삭제와 재생성을 통해서 뷰에 대한 정의를 변경해 사용한다. 그러니까 삭제하고 다시 불러다가 생성해서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뷰를 조합하려면 select 별 from 그 다음에 r 기본 테이블 명을 쓰는데 거기다 뷰 테이블 쓰게 되면 뷰 테이블 어떻게 어떤 정보들이 존재하는지를 보고 싶을 때 이것을 어떻게 쓴다는 얘기야? 똑같이 select 별 from V1 이렇게 써주면 이걸 볼 수 있다니 우리가 기존에 하는 것처럼 주어하는 건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 테이블이랑.